형, 나 이번 주에 소개팅 있는데 영화까지 떨어진다는데 패딩 입고 가도 괜찮겠지? 마, 남자가 추운데 패딩이 뭐야? 코트 입고 가야지 소개팅인데. 안 돼, 안 돼. 추워도 남자는 코트야. 영화라도 코트 입어야지. 진숙 씨. 진숙 씨, 안 재워노. 집에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흑강입니다. 오늘 제가 이 파주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슬슬 패딩을 꺼내 입을 때가 되었어요. 사실 겨울에 멋을 내려면 코트를 입는 게 맞지만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는 패딩을 하나씩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패딩도 잘만 입기만 한다면 정말 예쁘게 입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를 보지 않는 많은 분들 중에서 남들이 입으니까, 친구가 입으니까 그 브랜드를 따라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패딩이라는 것은 무리해서 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여권 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분들부터 패딩 끝판왕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패딩 탑10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와, 이번 라인업 굉장합니다. 그리고 저희 깡따구 아니겠습니까? 깡따구 있게 할인도 받아왔으니까 이번 시즌에 제대로 된 패딩을 구입하고 싶다, 오늘 영상 주목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패딩 활용한 코디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짜잔! 첫 번째 소개해드릴 패딩은 모텐다드의 다운푸퍼 쇼 패딩입니다. 패딩 자체가 굉장히 빵빵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죠. 패딩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가성비 좋은 기본적인 푸퍼는 하나는 딱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해외 SPA 브랜드부터 우리나라 SPA 모텐다드까지 소재랑 원단이랑 비교하면 입어봤는데 가성비 끝판왕은 얘가 아닌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1020 학생분들에게 추천하는 가성비 끝판왕 기본 푸퍼다. 소재가 디보 프리미엄 덕다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 우물량이 360g, 필파워가 600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에 비해서는 진짜 넉넉하게 들어갔다. 기본적인 푸퍼의 생명은 소재와 빵빵한 보온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빵빵하고 실루엣이 깔끔하지 않나요? 이런 느낌이 나오려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재를 아낌없이 넣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좋다. 학생분들이 부담없이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캐주얼하게도 연출이 가능하지만 교복 위에도 입을 수 있으면서 캐주얼 아우터와 다양하게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기본 푸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면 같은 경우에는 폴리 소재에 방풍이 되고요. 안감 같은 경우에는 충혈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연 소재가 빠지지 않게끔 방지가 되는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푸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소재를 썼다. 현재 할인을 받아서 10만원 정도면 진짜 끝판왕이지 않나. 호불호 없는 기본 푸퍼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넥라인이 턱 아래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스타일을 잡아주면서 산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이고 가성비 좋기 때문에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매 부분에 히든립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착 감기는 실루엣을 주는 포인트입니다. 포켓 주머니 같은 경우에 지퍼가 있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안감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손 딱 잡고 이렇게 넣었을 때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차갑다? 밑단 같은 경우에는 스토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루엣을 조금 더 잘 맞게 크롭하게 연출할 때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핏 같은 경우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살짝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셔츠에 단품으로 입어도 되지만 지범 니트를 레이어드 하더라도 여유감이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많이 꺼 입을 거다, 한 사이즈 업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딱 정 사이즈만 가더라도 제가 입은 정도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퍼가 2웨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하면서 레이어드 느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풀집업을 입고 왔는데 이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집업을 활용해서 디테일을 만들어 주신다면 기본적인 푸퍼도 훨씬 더 예쁘게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또 무텐다드가 컬러를 굉장히 많이 뽑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딱 네 가지 컬러만 골라왔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블랙이 1순위는 맞고요. 블랙보다 화사한 느낌이 좋아 그레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블랙이 있어. 그런 분들은 더스트 크림 컬러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트렌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더스트 크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럭셔리한 무드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컬러다. 학생분들이 데일리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이너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티셔츠와 가을과 겨울스럽게 매치를 하고 싶어서 어두운 컬러의 데님을 매치했고요. 뉴발런스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풀집업을 레이어드해서 고급스럽게 연출한 거죠. 이런 디테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리버시블 플리스 쇼 패딩입니다. 우텐다드에서 신상으로 나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가볍게 외출할 때는 이런 리버시블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가을에 나온 플리스를 입자니 굉장히 춥고, 하지만 이런 리버시블 제품은 보온성도 느껴지면서 플리스가 주는 이런 꾸안꾸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볍게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버시블 제품은 두 가지 맛으로도 입을 수 있으면서 패딩 겉면으로 입을 땐 플리스 소재가 안감으로 돼 있어서 보온성이 굉장히 높아요. 꾸안꾸 느낌의 패딩을 찾는다면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면 같은 경우에 매트한 폴리 소재로 되어 있고요. 플리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드러운 양털에 긴 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패딩을 입더라도 이 안감의 털이 보이기 때문에 코디가 조금 더 귀엽게 보이는 느낌이랄까?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뒤집어서 연출을 하시면 좋습니다. 168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프로 이덴 베르크사의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친환경적이면서 보온성을 올려주는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뜨끈뜨끈하게 입을 수가 있고요. 부피감 같은 경우에 앞에 소개해드린 푸퍼가 조금 더 부피감이 있다. 굉장히 무난한 기본적인 푸퍼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소매는 재원단 밴딩으로 되어 있고 밑단에 스토퍼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살짝 크롭하게 입어서 레이어드를 보여주신다면 굉장히 이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주머니 같은 경우에 똑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디테일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전투용 데일리 꾸안꾸 패딩을 찾는다면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1순위로 제가 입고 있는 블랙과 아이보리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시크하게 입고 싶다면 블랙과 블랙 2순위로 추천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코디하지 고민하잖아요. 제 코디를 보면은 화이트 컬러의 코드로이 팬츠와 아이보리의 집업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살짝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아이보리 컬러와 펄 소재가 톤온톤 느낌이 되면서 굉장히 이쁜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된장 보스 같은 신발의 컬러와 위트를 주신다면 겨울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날에는 패딩이 아니라 난 플리스를 입고 싶어. 뒤집어서 플리스를 입으신다면 한 가지로 두 벌이다. 근데 가격이 진짜 좋다. 일단 제 코디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우마뭉의 윈칼라 푸퍼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저도 눈여겨보고 있던 브랜드인데 패딩 자체가 너무 예쁘고 럭셔리해 보여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재만으로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느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일반적인 패딩이라기보단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이쁜 패딩입니다. 색다른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새로운 패딩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템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트렌디한 패딩이다. 울리트 소재의 패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딩 트렌드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시즌에는 시어링 울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소재만으로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서 럭셔리한 패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소재가 적용된 것만으로도 진짜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는 패딩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울 소재가 아니라 셔틀랜드라는 최고급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캐어리한 느낌이 올라오기 때문에 소재의 감성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러프한 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히 힘이 있는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입었을 때 포근하게 안기는 듯한 느낌, 푹신하고 부드러운 촉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충전재도 털 빠짐을 방지한 특수솜이라서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이너 같은 경우에 V넥 가디건을 딱 매치를 했는데 이렇게 가볍게만 입더라도 후끈후끈할 정도로 보온성이 좋습니다. 제가 이 패딩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디자인에 있는데요. 와이드 윈카라 디자인의 패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럭셔리하면서 포인트가 되고요. 트렌디와 감성을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렸을 때는 정수리까지 올 정도로 높은 넥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세워서 연출하시거나 누워서 연출을 하신다면 패딩이지만 스타일리시한 코트를 입은 느낌이랄까? 레이어드를 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심플하게만 코디하더라도 스타일이 나는 느낌인 거죠. 소매 같은 경우에는 니트 소재로 핑거 커프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근한 착용감과 보온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퍼도 투웨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딩의 가장 큰 센스, 단추 보이시나요? 바깥쪽으로 단추를 걸게 함으로써 포인트를 주면서 감성을 딱 준 거예요. 그리고 단추 위치가 진짜 절묘한 게 딱 중앙. 실루엣을 잡으라고 이 단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잠궈서 입는 것보단 살짝 오픈을 하고 단추를 딱 채우는 것만으로도 감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패딩을 완성을 한 거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스몰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도 착용할 수 있지만 미디움 보시면은 살짝 세미 오버핏의 A라인으로 떨어지는 패딩 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핏 자체도 일반적인 것보단 살짝 독특하기 때문에 입는 것만으로도 트렌디한 이런 실루엣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밑단에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살짝 밑단을 잡아주 신다면 걸름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만져줄수록 입는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스타일도 올라간다. 이런 좋은 소재를 쓰고 디자인이 예쁘게 들어갔으니까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패딩은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시즌에 패딩 총열이를 하는 만큼 좋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큐얼에서 회원 쿠폰을 받아서 20만원대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가격이 좋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기본적인 패딩보단 따뜻하면서 트렌디하고 럭셔리 그런 패딩.
패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컬러가 세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램 컬러를 1순위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2순위로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템을 매치할 때는 아이보리 컬러로 톤톤으로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무드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울 소재 슬랙스와 매치를 하더라도 소재 밸런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베이지 카키 컬러의 울 슬랙스와 패딩을 딱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살짝 가디건을 가볍게 레이어드 하는 것만으로도 쿨하면서 시크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볼륨핏과 이런 와이드 슬랙스가 딱 만남으로써 굉장히 이쁜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패딩은 에드오프의 글로우 구스다운 푸퍼입니다. 에드오프는 스트릿계의 신흥 강자로 매니아층이 탄탄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에드오프의 패딩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힙해 보이지 않나요? 재밌는 패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디테일도 좋지만 박시한 실루엣만으로도 스트릿한 감성이 느껴지는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을 설명드리면 후드가 달려있는 오버핏 패딩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드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맛으로 입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건 후드가 달려있는 상태, 후드를 탈착한 상태, 깔끔한 느낌을 스타일링 할 수 있고요. 후드가 달려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힙한 스트릿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후드가 아니라요, 잡종 넥라인이 높게 올라오는 후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릿한 감성이 느껴지는 패딩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탈착을 하는 것보다 후드와 함께 연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딩에는 일반적으로 있는 타시봉제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타시봉제가 없다 보니까 깔끔하면서 스트릿한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시봉제가 없는 대신에 지퍼 옆에 스냅 버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은은하게 실버가 포인트가 되기도 하면서 또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고요. 제가 패딩을 입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밑단의 스토퍼거든요. 밑단의 스토퍼를 사용하게 된다면 보온성도 올려주기도 하지만 실루엣을 크롭하게 연출이 되면서 레이어드 느낌을 살리기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레이어드 디테일을 살린다면 굉장히 이쁘게 연출이 가능한 거죠. 패딩 곳곳에 은은하게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충전재 같은 경우에는 무려 구스다운이 들어갔고요. 우물량이 무려 390g이 들어갔습니다. 오버핏으로 나온 만큼 우물량도 넉넉하게 들어가서 부피감과 보온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겉면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과하지 않은 매트한 느낌의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루엣과 컬러로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는 느낌이에요. 광택이 쳤으면 밸런스가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소재 선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여유 있는 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너를 매치할 수 있지만 두꺼운 이너를 매치하더라도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100 사이즈 입는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개성을 표현을 하면서 스트릿한 감성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컬러가 세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에드오프의 감성은 스위트콘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블랙보단 이 그린 컬러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2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스트릿하고 힙하게 연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카키 컬러에 디테일이 있는 레이어드 티셔츠를 활용해서 힙한 감성을 넣어봤고요. 바지 같은 경우엔 컬러가 들어가면 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이드한 생지 데님 팬츠를 매치해봤죠. 컬러감이 있는 신발로 살짝 포인트를 접었습니다. 영한 힙한 감성도 가능하고요. 정말 스트릿하게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진짜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잘 어울릴 만한 패딩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패딩은 플렉의 하이넥 다운 점퍼입니다. 제가 파리에서 모델 촬영까지 진행을 했던 아이템이고요. 그 당시 입으면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청바지와 매치하면 정말 이쁘겠다. 플렉은 청바지 브랜드로 유명하긴 하지만 종합 패션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에 실패 없는 패딩 조합이 바로 데님 팬츠와 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 브랜드에서 패딩을 만든 만큼 이런 궁합을 잘 생각을 했고 좋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다양한 매력을 가진 쇼패딩이다. 때로는 캐주얼하게, 때로는 힙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전 트렌드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패딩에 이렇게 광택감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게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이런 광택감이 있는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만으로도 패딩의 심심함을 덜어주면서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쫀쫀하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재 같은 경우에 덕다운 360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온성도 있으면서 빵빵한 부피감을 자랑하는 패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패딩 디자인을 보시면 턱끝까지 올라오는 하이넥 디자인의 패딩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하이넥과 소재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하면서 시크한 매력을 가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좀 더 절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퍼 부분은 플라켓 덮개를 활용해서 밸런스를 맞춘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는 재원단 시보리를 사용해서 깔끔하면서도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맞게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 같은
같은 경우엔 스토퍼가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스토퍼를 사용하는 이유가 보온성 때문도 있지만 크롭하게 연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조여서 크롭하게 연출해봤거든요. 조금 더 스트릿하게 연출이 가능한 패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엔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100 사이즈를 입는 분들은 딱 제가 입은 정도로 세미 오버핏으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의 장점이 큰 사이즈까지 정말 폭넓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딩을 입으실 때 조금 더 힙하게 스트릿하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무드로 조금은 더 트렌디하게 포인트가 있는 패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잘 어울릴만한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광택감이 있는 소재가 올해 트렌드 소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블랙 광택 소재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광택 있는 게 부담스럽고 디자인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광택감이 없는 매트한 블랙 컬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패딩을 가장 멋지게 입는 방법은 데님 팬츠에 흰 티랑만 딱 매치를 해서 입는 게 가장 힙하고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지금 날씨에 딱 연출하기 좋은 청바지의 패딩 조합으로 스트릿하게 연출해봤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는 이너를 두껍게 입는 것보다 가볍게 흰 티를 딱 매치해주는 것만으로도 힙한 감성이 연출이 가능하고요. 또 흑청 컬러의 데님 팬츠는 이번에 콜라보를 진행을 했던 바지예요. 컬러 밸런스 굉장히 좋지 않나요? 전 여기서 조금 더 힙한 스트릿한 감성을 넣고 싶어서 볼드한 워커를 포인트로 줘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입는 것만으로도 전혀 심심하지 않는 굉장히 스트릿한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짜잔! 네, 여러분들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패딩은 This is Never-That의 스텔셀러 아이템이죠. 퍼텍스 다운 자켓인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최애 브랜드로 꼽는 게 바로 디네젤이더라고요. 이 패딩을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감성이 느껴지는 유행한 타는 패딩이다. 기본적인 패딩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디네젤 로고가 딱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힙한 무드감을 보여줄 수 있는 패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스텔셀러가 된 것 같아요. 자세히 봐주시면은 타시 봉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포티하면서 영한 느낌의 이런 봉제가 들어갔다. 이 옷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디네젤 로고가 가슴에 딱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옷의 무드를 결정한다랄까? 조금 더 힙하게 스트릿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가 주는 힘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좀 완성도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머니 부분에 지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크를 안쪽에 넣어있는데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소지품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기능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에도 재원단 시보리로 되어 있고 스토퍼가 없어요. 툭 걸쳐 입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총장도 일반적인 총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소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후드를 레이어드 하더라도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겉면 소재도 무려 퍼텍스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퍼텍스 소재는 기등이 좋은 소재이면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아웃도어나 패딩에 많이 사용이 되는 소재입니다. 고밀도에 무게감이 가볍고 방수가 가능한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퍼텍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모량도 340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런 부피감과 보온성 있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성과 소재를 다 챙기면서 유행한 타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디네젯의 감성을 좋아하고 오래오래 입을 패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잘 어울릴만한 패딩이고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세미 오버핏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입은 것처럼 기본적인 티셔츠나 후드를 레이어드 하신다면 딱 알맞게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조금 더 힙하게 입고 싶다면 한 사이즈 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가 있기는 하지만 오래오래 입을 패딩이라면 블랙 컬러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블랙 컬러를 여러분들께 1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네젯의 다운 자켓을 활용해서 조금은 더 캐주얼한 스트릿한 코디를 만들어봤습니다. 와이드한 밝은 컬러의 데니 팬츠를 매치했고요. 이너에 티셔츠와 후드를 레이어드해서 조금은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느낌으로 연출해봤고 여기서 신발을 깔끔하게 들어간다면 진짜 캠퍼스 룩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스트릿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신발과 바지에 과감하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꾸안꾸로 입고 싶다면 깔끔한 데님과 아니면 조거 팬츠, 조금 더 힙하게 입고 싶다면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신발과 팬츠를 매치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패딩은 YesRC의 올마이티 구스다운 자켓 패딩입니다. 와, 패딩이 예쁘고 유니크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은 반투명 원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비치는 구스다운 소재가 패턴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유니크하면서 스트릿한 맛에 잘 어울리겠다. 겉면 소재도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데 7데니아로 굉장히 얇은 두께감으로 되어 있어요. 소재를 만졌을 때는 터치감이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느껴지나요? 이 소리?
활동성도 좋으면서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1950년대에 사시봉제가 많이 들어간 패딩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패딩 소재 자체가 비치기 때문에 한쪽으로 충전재가 쏠리는 것보다 고르게 충전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봉제를 사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와 이런 실루엣 밸런스와 굉장히 잘 맞는 사시봉제가 들어갔다. 클래식한 패턴이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 SRC 로고가 레드 컬러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살짝 아쉬웠을 법한데 이게 은은하게 딱 포인트를 주면서 SRC의 감성을 딱 넣었더라고요. 지퍼 컬러가 돋보이지 않나요? 패딩 컬러와 맞춰서 지퍼를 통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 컬러가 과감하게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힙한 감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퍼와 경계 라인을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딱 맞게 스탠다드 핏으로 나와 있어요. 이너를 가볍게 연출해서 핏되게 연출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밑단에는 이렇게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크롭한 느낌으로 레이어드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은 것처럼 위쪽은 딱 타이트하게 정 사이즈로 가주시고요. 바지를 살짝 와이드하게 가주신다면 실루엣이 믹스 매치가 되면서 굉장히 유니크한 감성을 연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컬러는 세 가지로 나오긴 하지만 충전재가 가장 잘 보이는 진짜 이 투명한 느낌이 제대로 드는 크림 컬러를 1순위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다른 패딩도 다 좋긴 하지만 나는 정말 색다르고 유니크한 감성의 패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펜필드의 라굴 다운 자켓입니다. 저는 이 패딩을 딱 보자마자 오늘 소개할 패딩들과는 확실히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웃도어 감성도 느껴지면서 캠핑, 아메카지 느낌이 같이 들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적인 느낌과 캐주얼한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숏패딩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양가죽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웨스턴 무드가 느껴지는 디테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카라 부분에는 양모 소재가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덱자켓, 아웃도어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카라를 내릴 수도 있지만 올렸을 경우에는 워크웨어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링 가능하겠구나. 패딩 핏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옆모습으로 보시면 살짝 이렇게 파여 있어요. 레이어드 디테일도 잘 보이면서 옆모습이 진짜 매력적이다. 패딩을 잠글 때는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무드의 패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타이트하게도 되고 느슨하게도 가능합니다. 소매 부분에도 반 정도가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부분도 신경을 쓴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겉면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요. 가죽 소재가 딱 만나면서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모량 같은 경우에는 280g이 들어가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엄청 빵빵한 패딩은 아니에요. 이런 무드의 패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겹 레이어드를 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거든요. 적당한 부피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후끈후끈할 정도로 보온성이 좋아요. 제가 95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살짝 여유 있는 정도예요. 평상시에 100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95 사이즈를 입으신다면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사이즈도 입어보긴 했지만 너무 오버핏 느낌이 나서 이 느낌과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딱 맞게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컬러가 블랙과 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나오긴 하지만 블랙 컬러가 퍼와 가죽, 소재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포인트가 되면서 감성을 챙기고 싶은 분들은 베이지를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평상시에 아웃도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잘 어울릴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펜필드의 패딩을 활용해서 아웃도어, 캐주얼 룩으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컬러감이 있는 와이드 코드로이 팬츠와 신발로 살짝 위트를 더해봤고요. 비니와 맨투맨을 더해서 아메카지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죠. 조거 팬츠랑 등산화를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로드존 그레이의 푸퍼 다운입니다. 요즘 옷 좋아하는 분들에게 핫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좋은 소재와 핏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옷을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패션을 잘 모르더라도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릴만한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딩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절제된, 세련된 멋이 있는 패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시봉제가 없는 벌키한 오버핏 패딩으로 되어 있고요.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일반적인 패딩 실루엣과 다릅니다. 밑단으로 살짝 퍼지는 A라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미니멀한 느낌, 세련된 느낌의 패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뜻 보면은 뭔가 일반적인 패딩과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실루엣만으로도 미니멀한 무드를 표현할 수 있고요. 과하지 않으면서 실루엣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는 패딩입니다. 옆쪽으로 봤을 때 뒷부분이 풍성하게 잡히면서 이런 실루엣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넥높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높지 않는 넥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단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후드나 자켓을 레이어드 하더라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패딩을 절대 된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시봉제도 없지만 지퍼라인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풀라켓 덮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패딩이 조금 더 단정하게 깔끔하게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패딩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은 신경을 썼는데요. 일반적인 소매와 똑같아 보이잖아요. 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을 꽉 잡아주면서 착 감기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입었을 때 만족을 하는 그런 패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티치가 되어 있어서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패딩은 스토퍼가 옆쪽이 아니라 뒤쪽이 되어 있어요. 실루엣을 뒤쪽으로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 이런 A라인 실루엣이 조금 더 살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을 고려한 디자인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톤 다운 되어 있는 컬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패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는 보시다시피 광택감이 없고 밀도감이 높은 매트한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컬러와 소재 밸런스 궁합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충전재는 덕다운 충전재 320g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적당한 빵빵함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저는 의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니멀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패딩이라고 들기 때문에 평상시에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패딩을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는 제가 입고 있는 카키 브라운을 추천드리고요. 2순위로는 블랙 컬러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어깨 부분은 살짝 세미 오버핏이지만 정 사이즈를 가신다면 어깨는 살짝만 루즈하고 밑단으로 퍼지는 이런 실루엣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딩을 연출할 때는 과한 포인트보단 깔끔하게 디테일이나 실루엣에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요. 와이드한 화이트 컬러의 데님 팬츠를 매치해서 미니멀한 무드를 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엔 패딩 컬러와 비슷한 톤을 매치해서 과하지 않게 은은하게 톤만 맞춘 코디를 만들어봤어요. 실루엣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무드가 나오기 때문에 과한 포인트보단 실루엣만 신경을 써서 스타일링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패딩은 언어팩 TD의 레이어드 오버사이즈 다운 점퍼입니다. 시장조사를 하다가 너무 이뻐서 직접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할인까지 받아봤기 때문에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팩 TD의 스텐셋업 패딩 아이템으로 매년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아이템이에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감동을 주는 패딩이다. 이런 패턴과 봉제만으로도 유니크한 감성이 느껴지고요. 어떤 부분은 사선이고 두절이고 어떤 부분은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서 요런 사시봉제가 일반적인 패딩에서 사용하진 않거든요. 이래서 옷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감동이 있구나. 믹스 패턴의 봉제 방식만으로도 입체적인 느낌도 주면서 스트릿하면서 개성을 표현하기도 좋은 패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밑단에도 보시면 유광 컬러의 소재가 믹스가 되어 있어서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 요소이고요. 앞쪽에 스트링 끈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퍼가 옆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데 끈을 떨어뜨렸을 때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끈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게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떨어뜨려서 입었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에도 신경을 쓴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가격이 좀 높긴 했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충전 소재도 무려 구스다운 330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 부분도 신경을 썼고요. 엄청 빵빵한 느낌이라기보단 적당한 부피감을 가지고 있는 패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패딩까지 빵빵해버리면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볼륨감도 조절한 센스까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100 정도에 입는 분들이라면 미디움 사이즈 선택을 하셔야 딱 제가 있는 정도의 핏이 나올 거예요.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살짝 크롭하게 나오긴 했지만 레이어드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딩 기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이뻤지만 실제로 입어보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래서 메시즌 품절이 나는구나.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감성을 표현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언어팩의 오버사이즈 다운 점퍼를 활용해서 스트릿하게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와이드한 카고 팬츠와 볼드한 신발을 매치해서 겨울 스트릿 코디를 만들어봤고요. 올블랙이긴 하지만 살짝 톤 차이를 주고 싶어서 피그먼트 워싱이 되어 있는 블루끼의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디테일을 만들어봤습니다. 올블랙 코디를 하더라도 봉제 자체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심심함을 덜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평상시에 정말 자주 입는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패딩은 바로 렉토의 4코너 퀄티드 패딩인데요. 요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바로 꽂혀서 구입하고 소개해드린 아이템이고요.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많이 입었던 옷입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올해의 트렌드가 가담긴 몸이 좋아 보이는 패딩이다. 와이드한 카라가 달려있는 숏한 기장감의 패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패딩이라기보단 패딩처럼 보이는 블루종이다. 어깨 부분은 오버핏으로 되어 있어서 역삼각형 실루엣이 나오는 패딩입니다.
패딩이고요. 얼굴이 또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패딩에 이렇게 카라 디자인이 들어가게 된다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데일리룩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리 갈 때도 이 옷을 입는 게 보온성도 챙겨주지만 패딩을 입은 듯한 느낌이 아니라 멋을 위해서 입은 느낌이다. 안쪽에 충전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면으로는 부피감만 있고 봉제 디테일이 안 보이는 패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볼드한 느낌을 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손목 시보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길게 되어 있어요. 손목 부분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입었을 때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밑단 같은 경우에도 시보리가 크고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라인을 쫙 감아주기 때문에 로우 라이즈 팬츠와 입었을 때 실루엣 밸런스가 굉장히 이쁜 거죠. 주머니는 이렇게 덮개가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를 입었어요. 어깨 부분이 오버핏이고 크롭한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로 입게 된다면 총장이 애매할 것 같아서 스몰 사이즈를 구입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겨울에도 패딩과 멋을 같이 챙기고 싶다 하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요. 이 패딩을 예쁘게 입는 방법은 제가 입은 것처럼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우 라이즈 블랙 진을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해봐서 허리 라인을 패딩과 맞춰서 코디를 해봤고요. 너입을 했지만 벨트나 키링을 통해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볼드한 로퍼를 매치해서 코디를 마무리했죠. 네, 짜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패딩은 패딩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텐시의 템페스트 콤보 다운 자켓입니다. 패딩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텐시를 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청을 드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텐시가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원단 때문인데 오리지널 재패니지의 저지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나일론 원단인데 콤비네이션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소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탄탄하면서도 열에 강하기 때문에 소방복과 방탄복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내구성과 감성 두 가지가 공존하는 소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잉을 재현해서 빈티지한 컬러가 돋보이면서 터치감 자체가 굉장히 바스락거리는 터치감이에요. 소매와 가슴, 후드 쪽에는 스웨이드 소재가 믹스가 되어 있어서 매력적이면서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충전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덕다운이 들어가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입어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이래서 패딩은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패딩을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매치하면 좋은 패딩이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은 템페스트 아노라 파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웃도어스러운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데 모자나 이 주머니 형태를 그대로 가져갔고요. 하지만 이 지퍼 부분은 이중 플라켓 형식을 사용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무드를 가져갔습니다. 지퍼를 다 채웠을 경우에는 턱 끝까지 올라올 정도로 하이넥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실용적인 디자인이 가지고 있고요. 포켓 같은 경우에도 옆쪽으로는 편안하게 넣을 수 있지만 단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품을 넣을 수 있게끔 이중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에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이너립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사이즈 같은 경우엔 5E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스탠다드에서 세미 오버핏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큰 사이즈를 입는 것보단 정핏으로 입고 딱 맞게 입는 게 고급스럽고 무드를 잘 살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오래 입으면서 고급스러운 아웃도어와 밀리터리가 믹스가 되어 있는 패딩을 갖고 싶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텐시의 패딩을 활용해서 주말 데이트 코디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생지 컬러의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와 더비 슈즈를 매치해서 드레시한 느낌을 줘봤고요. 이너는 텍스처가 느껴지는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톤온톤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깔끔하게만 코디를 하더라도 패딩 자체의 고급스러운 무드가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끼를 부리지 않고 깔끔하게 입는 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픈에서 입어도 괜찮고요. 스냅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실루엣을 잡아준다든지 다양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올해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될 패딩 탑10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패딩은 스타일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패딩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은 학생분들답게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에 맞게 패딩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패딩을 여러 개 사는 게 아니라 한 벌을 가지고 긴 겨울 동안 주구장창 입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하게 쇼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옷장에 패딩 하나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